제일 첫 번째, 그래도 가정사, 자손. 자손들이 잘 되겠냐, 출세하겠냐. 그 다음에 연인관계, 부부관계.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제일 많이 오지. 연인 부부.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느냐, 그거는 앞으로. 뭐 누구나. 그렇지. 그래도 머니가 최고야. 머니가. 가정사 자손도 은근히 많으시고. 많어. 항상 자손들 갖고 걱정을 하지. 특히 건강. 건강을 많이 치우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해서 출세하겠느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애가 속색에서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막아줄 수 없나요? 풀어줄 수 없나요? 엄청 풀어줬다. 그전에도. 먹고 놀아도, 먹을 적, 쓸 적, 입을 적이 다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사주의 특징이네. 그리고 타고난 거야. 그 천복을 타고난다 그러지. 천복. 천복은 하늘의 복도 있고 또 조상복도 있고 부모 복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 간혹 가다가 공상망상이 없어. 그냥 아유 나는 평생 잘 살겠지 하다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구릉투구로 빠지는 거지. 노름이라든지 타락하는 수가 많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럼 노력을 해도 성공은 못하는 반면에 성공은 못하는 사주도 있어요. 아, 그런 많지. 그 사람들은.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잖아. 왜 양반이 따로 있고 중민이 따로 있고 천민이 따로 있잖아. 왜 왕족도 따로 있고 원래가. 그게 하늘에 내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가난한 임금도 구제 못한다 그랬잖아 옛날부터.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 옛날에. 그 지금은 그게 별로 없어졌어. 옛날에 많았어. 그래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또 출세도 하고 많았잖아. 그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야 별로. 왜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세 번에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바뀌지. 이거는 그럼 뭐 내가 언제 어떻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은 우연도 귀인이 나서야 돼. 천인 귀인. 내가 가진 게 없어. 힘이 없어. 백이 없어. 근데 우연 중에 조상님이 도와줘. 천인 귀인을 나서게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발돋움이 돼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나근데 출세하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조상이 은덕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무속신앙은 뭐요? 조상님 숭배하는 거야. 신령님도 숭배하지만 조상님도 4대조까지는 조상이죠. 5대조부터는 조상 신령으로 들어가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신령님한테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옥수 발언도 하고. 세 번에 사주팔자가 바뀐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조금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 거네요. 사람은 천년, 중년, 말년이 있잖아, 왜? 그 시기가 바뀌어. 어떤 사람은 천년에 부모가 잘 살아갖고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반면에 그런 사람은 또 말년이 또안 좋아요. 고생한 사람들은 내가 낭중해가지고 잘 살고 하는 사람도 많지, 또. 그러니까 자손들은 해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너무 애지중지하고 키면 못 써.